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처음 목요 여성 예배가 온라인으로 방송되면서 준비하셨던 어버이날의 예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추억을 나누고 찬양팀에서 준비해주신 찬양이 너무 감동이어서 가사에 목이 메어 눈물을 훔치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이유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버이날마다 그립고 마음에 저려오면서 팬데믹 기간이라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함이 더해져서 예배 들을 때 더 감동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나의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느껴질 때에 관해서 귀한 말씀과 찬양을 나눴는데요. 코비드와 락다운 상황 중에 힘든 분들이 많으셨고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게 힘이 되는 찬양 살아계신 주를 홍성철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가사여서 팬데믹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주를 불러볼 때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i. Hi. 제가 집사님께 이렇게 인사 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한번 유행에 맞춰서 인사를 해봤습니다. 글쎄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지 젊은 분들 하는 거를 요새 이해를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사실요. 그래도 유행이니까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학기 마지막 예배, 6월의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7, 8월 동안은 방학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성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를 한번 되돌이켜보면서 감사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집사님은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셨나요?
매달 한 번씩 제가 나오면서요, 준비를 하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부족한 사람이 이제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녹음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 전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참 그거를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에디팅도 잘 해주시고 진짜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덕분에 저도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하죠. 네, 홍 집사님과 계속 이렇게 함께 라디오 꾸려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좀 방송국 같이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예. 사역들이 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가 되었거나 이것을 기획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어떻게든 예배를 계속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오 목사님과 이렇게 매주 예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갑자기 PD이자 작가이자 출연자이자 네, 그렇죠. 편집자, 찬양 그렇고 음향 편집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성장과 그리고 은혜와 또 다른 여성 예배의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함께 계속 경험해 온 것 같아요. 이 인터넷 또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스킬도 많이 늘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선교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새롭게 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예. 저희가 더 훈련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저희가 감사 제목을 계속 찾으면서 살면요, 저희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감사를 하면서 살면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요, 정신적 건강, 관계 향상, 그리고 잠도 더 잘 자게 되고요. 자존감, 셀프스팀도 높여주고, 또 멘탈 스트렝스, 정신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트라우마를 잘 이겨내는 힘 또한 길러준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베테랜들, 참전병들, 포스트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트라우마를 그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역할 중에 큰 요소 중 하나가 gratitude, 그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연구 결과 있었고요. 또 2003년에 다른 연구 결과에서 911, 911 테러 겪은 이후에 그 힘든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 제목을 찾는 힘을 갖는 분들이요, resiliency를 기르게 됐다. 그 끈기,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들 기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집사님께도 되게 소소할 것 같지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면 좋겠다는 질문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오늘 나에게 생겼던 한 가지 좋은 일은, 그리고 오늘 생긴 재밌었던 추억, 내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한 사람, 혹은 내가 해낸 것 한 가지, accomplish 한 것 하나, 내가 오늘 목격한 다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 내가 목격한 것이 있다면, 오늘 생긴 일 중에 내가 평생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것, 나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던 일, 예상치도 못하게 생긴 그런 감사한 일, 또 오늘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한 일, 이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계속 이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텐데요. 집사님은 이 중에 혹시 오늘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오늘 당장 아침에 교통이 막히는데도 여기까지 제 시간에 잘 도착하게 해주신 것, 맞아요. 또 감사. 예. 맞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바로 오늘 어제 생긴 일들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가
영상 작업을 해서 여성 랩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전주 거를 업로드 하는데 막 문제들이 생겨서 막 새벽에 이거 제 시간에 올라갈 수 있을까 막 전전긍긍 했는데 결국은 10시 한 11분쯤에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상이 올라갔다. 이거에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코스코 장을 봤는데 남편하고 장 본 다음에 핫도그를 사서 둘이 차 트렁크에 앉아가지고 핫도그를 먹었어요. 데이트를 잘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 햇살과 저희가 뭐 어디 간 건 아니고 차 트렁크에 걸터 앉아서 핫도그를 먹은 거지만 아 이런 시간도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둘이 이제 했던 거 그리고 그렇죠. 갈매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던 거 그 날씨 그런 모든 것들이 아, 참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뭐 감사하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큰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조그만 것들 가지고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와가지고 여기 자연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느꼈던 것이 이제 나이가라 폭포에 가가지고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솜씨다. 맞아요. 네, 너무 그걸 보고 감사를 했고 또 한 몇 년 전에 로키 산맥을 가서요. 식구들이 다 이제 한번 거기를 처음 이민 온 지 20몇 년 만에 처음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본 그 자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거기 가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찾아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 제목들을 찾는 습관을 저희가 계속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제목 계속해서 찾아가는 습관을 저희가 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가게 문 닫고 뭐 좀 시간을 갖고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이 또 학교 졸업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은혜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겪기도 하고 기쁜 일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의 세계, 그 영생을 생각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잠시 순간일 뿐이다. 굉장히 짧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워하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까지 내가 두려움에 떨어서 살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제나 그 힘든 상황만을 바라볼 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그렇죠. 그냥 거기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보는 생각의 힘을 기르고 또 노목사님이 설교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의 전환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까지도 변화할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들도 같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또 꼭 같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초상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원 제목이 Head of Christ라는 제목인데요. 그 워너 썰맨이라는 분이 그 워너 썰맨이 미국이 자랑하는 그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그 화보 책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진 이 책이 1940년도에 약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화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썰맨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화가가 되었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해요.
1917년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된 젊은 나이에 아주 중부영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벤의 마음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그때 당시 그 유명한 가수였던 그 솔벤의 아내가 또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 더욱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내에게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면 어때요?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셨어요. 솔맨은 아내의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 말대로 3개월간을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을 하고 그 그림을 그린 것이 Head of Christ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그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의 주치의사인 존 헨리가 너무나 놀라면서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솔맨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그저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치의사는 박수를 치면서 그것이 바로 명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요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항상 조그만 것에라도 감사를 하며 나에게 어떤 아픈 일, 큰 일들이 닥쳤을 때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해온 이야기들하고 너무 예.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네가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죽음을 맞이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에 감사드렸던 그 시간 저희도 정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면요. 맞아요. 예, 맞아요. 무슨 일이 닥치고 막 힘들 때는 너무 힘들고 울고 싶고 막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것 아닌 조그만 다른 것에 또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로 여성예배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요. 계속해서 기억에 났던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계속 감사하는 찬양이잖아요. 사실 오늘 저희 카메라가 월크 안 해가지고 지금 핸드폰으로 오늘 찍지만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작은 일들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자꾸 그 찬양이 맴돌았는데 집사님께서 그 찬양 내용을 또 같이 준비해 주셨어요. 예, 예.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그 작사를 하신 분이 그 스웨덴의 구세군의 재무 담당자 어거스트 루트비히 스톰입니다. 1891년 어느 날 그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감사할 만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과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일 중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보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스웨덴어로는 제가 스웨덴어를 잘 못하지만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Tack min good for bad som varit. 영어로는 thanks to God이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서 근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이 찬양 가사는 물론 이제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를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원어를 직역을 한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아주 조그만 것들 내가 감사할 수 없고 굉장히 힘든 것들을 가지고 다 감사를 했어요. 이번 그 시에서요. 그래서 너무나 그 감동이 있는 그런 시였고요. 일단은 한국어로 그 번역된 그 가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감사, 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자, 우리가 더 그 겪은 아픔과 풍파 또한 감사해야 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까지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렇죠. 장밋빛 인생이라는 얘기가 있죠. 인생의 장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줄기에 돋아나 있는 그 가시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시가 있기에 장미가 더욱 돋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를 하실 때는요 그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 같아요. 장미가 아름답지만 거기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또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시자가 실제로 37살에 몸에 가시를 얻게 되었어요. 척추염이 발생을 해서 평생 그 척추염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찬송 시처럼 이미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큰 아픔 가운데서도 그 병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가사를 보면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이렇게 모든 아픔을 통해서 주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 내용이 이 찬양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한번 참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보고요. 우리가 너무 그냥 좋은 것에 대한 감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은 벌써 37살에 척추염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계속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조그만 은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밝은 삶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힘든 부분 또 아픈 부분 또 우리를 그걸 통해서 우리 연단하신 그 모든 것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하나님께 다 감사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성철 집사님께서 부르시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듣고 오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의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예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큰빛교회 목요 여성예배가 코로나를 겪으며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새로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닮아가려는 저희 여성예배에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또 삶의 모든 부분 정말 작은 감사 제목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6월의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참 너무나 감사했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뭐 노래도 녹음도 하고 하면서 또 자료를 찾고 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잠시 이제 7월 8월은 저희가 방학이죠. 그래서 쉬는 동안 또 여러분들의 어떤 리차지를 좀 잘 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됐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보다 부끄럼 많이 타거든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코비드 기간 가운데 쓴 곡 제대로 완성된 걸 들려드린 적이 없어서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해라는 제 곡 죄송합니다. 부끄러움 네, 들려드리고 여성예배 라디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Bye, BYE! 감사해 그 어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께 그저 감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성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주보라 전도사님과 홍성철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미 광고 드렸듯이 저희는 잠시 방학을 하고 9월에 새롭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높으며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